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주 예전에, 아주 뭐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휴지통이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놓고 시간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타이머로 만들었었는데 PLC 공부를 하다 보니까 PLC로 만들어 봤어요. PLC. 안쪽에다가 PLC 지금은 뭐그 단종된 마스터 K이고 보통 보니까 그죠 10S1 그죠 10S1 요걸로 만들었고 단종된 거예요. 단종된 거고 광화이버 센서를 장착을 했어요. 광화이버 센서를 장착을 하고 그 뚜껑을 열어주는 거는 5볼트로 동작되는 모터를 하나 달았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흙을 갖다 믹서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구동을 하게 돼 있죠. 구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터가 이렇게 열고 닫고, 그래서 여기 리미터 스위치도 하나 달아놓고, 별거 아니게 동작을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분이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어요. 레더를 한번 보고 싶다. 지금 PLC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더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레더를 이렇게, 옛날 그전에 작성했던 건 레더라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갖고 지금 띄워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것을 띄워 오긴 했는데 많이 손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괜찮아요. 광화이버 센서. 광화이버 센서는 숫자로 설정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188 188 이상이면은 감지를 하네요. 이렇게 무슨 별거 아니지만 자동으로 뚜껑 열리는 휴지통 그러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놓고 여기 이제 밑에다 PLC를 해놨으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요. 휴지를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뚜껑을 살짝 덮어놓고 쓰게 해놓은 겁니다. 이래놓고 쓸수 있게 자동으로 뚜껑 열리는 휴지통 PLC로 만든 거죠. PLC로 만들었습니다. 별거 아니고 기본적인 5볼트로 동작을 하거든요. 5볼트로 동작을 해서 사실은 PLC 24볼트로 동작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보면 24볼트로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5볼트로 다운을 시켜야 돼요. 24볼트를 5볼트로 다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부품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7805라는 24볼트를 5볼트로 다운 시킬 수 있는 레귤레이터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24볼트로 5볼트로 다운을 시켜서 모터를 구동시키게 쓰는 겁니다. 이 모터. 이거 5볼트짜리예요. 그래서 한번 레더를 보고 싶다 그래서 옛 것을 소환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뚜껑 열리는 휴지통 PLC로 만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